문재인 스타일. 이 책은 2011년 10월에 출간된 책으로 2012년 대선에 나서기 전에 쓰여진 책이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인권변호사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인 문재인의 스타일을 분석한다.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는 사람 문재인을 살펴보고, 2부는 리더 문재인을 알아본다. 1부 사람 문재인. 문재인은 원칙주의자로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행동했으며 윗사람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을 아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평가하는 그의 모습은 흐트러지지 않는 젠틀맨이다. 그는 회식이 있어도 절대 두 차를 가지 않고 밤 10시가 되면 귀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유지했다. 그가 1982년 30살의 나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합동법률사무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청렴하고 절제된 생활을 추구하고 유지했다. 당시 관행이었던 판검사 접대도 그는 하지 않을 만큼 투명성을 추구했다. 그의 취미 또한 소박하게 등산하며 야생화를 감상하는 것으로 그 정도의 지위를 갖춘 사람들이 전부 골프를 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골프를 즐기지 않는다. 그가 민정수석이었을 때 그는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이었다. 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유내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민정수석을 사임하고 히말라야로 여행을 떠났을 때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바로 귀국하여 침착하게 노 대통령을 변호할 준비를 하였다. 이렇게 겉은 부드럽고 겸손하나 그의 추진력은 강하다. 가난하게 자란 문재인은 독서를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 긍정적인 그의 신념은 그를 내성적이던 소년에서 민주화 시위의 주역으로 변화시켜 동료 대학생들을 이끌었다. 1980년 경희대 복학생이던 문재인은 서울의 모든 대학생이 집결한 학생 시위에서 경희대 학생들을 이끌고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에 연행된다. 그는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다져 자신의 가치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단점인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활용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수가 적은 자신의 단점을 듣는 것을 잘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활용하여 장점으로 변화시켰다. 그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내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를 야권의 지도자로 변화시켰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가장 충격이 큰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과 문재인이었을 것이다. 혼란한 상황에 발생한 죽음이라 모두들 분통을 터뜨리며 오열하는 가운데 반평생을 함께 해온 동지의 죽음 앞에서 문재인은 침착했다. 그는 자기까지 정신을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스스로를 통제했다. 장례식장의 혼란을 그는 묵묵히 수습하고 통제하며 반평생 친구의 마지막을 지켜냈다. 평생 변호사를 천직으로 알고 일하던 문재인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120%로 일하며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처리했다. 그는 일할 때 열정적으로 일하기로 유명했다. 1994년 경상대 교수들이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을 집필한 이유로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하자 그는 백물결표 쌓인 200만 원의 형식적인 수임료를 받고 5년 동안 열정과 집념으로 그 사건에 매달려 결국 승소를 이끌어낸 일만 보더라도 그의 열정과 집념을 알 수 있다. 2부 리더 문재인. 그는 자신이 높아지려 하지 않고 항상 참모도 2인자가 되어 1인자를 빛나게 했다. 그는 노 대통령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들까지 모두 섬김의 자세로 대했다. 이런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타인과의 관계 관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모든 타인을 중요하게 대하는 리더십이다. 아마도 그가 궁극적으로 섬긴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리라. 그래서 그는 지위가 낮은 직원들에게도 깍듯이 존댓말을 썼으며 자신을 낮춘 태도로 모든 이들을 대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리더십의 유형으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들었는데 마키아벨리식 강압적인 힘을 하드 파워로, 노자식 무의의 리더십을 소프트 파워로 정의한다. 소프트 파워가 힘을 발휘하려면 먼저 리더가 감성에 호소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이는 딱 문재인이 걸어온 길과 부합된다.
그가 걸어온 길이 솔선수범의 길이기에 대중은 그의 호소에 동감하게 된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원순과 안철수가 출마를 선언하자 문재인은 안철수를 만나 한나라당에 맞서 단일 후보 선출 절차를 요청하고 안철수가 이에 동의하여 야권 통합이 실현되었다. 이는 문재인이 제시한 비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정성을 가진 리더는 스스로 일어나지 않아도 사람들에 의해 일어서게 된다. 2017년 현재 그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탄생했음을 느끼게 된다.